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합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왔을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주의 명령대로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부터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아침에 대제장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우리는 보통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기 쉽고 어떤 조직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 증거의 결과가 부활이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였다. 이 예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였다. 그리고 이 예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입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르티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득력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생생하게 내가 체험한 그런 것들을 간증할 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모든 이방 사람인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 복음은 나와 연결된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이 튀어나오면 곧장 누구와 연결시켰느냐? 나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사도는 복음을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무슨 뜻이냐? 바울이 알고 있었던, 바울이 믿고 있었던,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바울이 체험하고 있었던 그 복음은 생생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복음,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뿐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미사 여부를 사용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걸고 전하고 싶은 복음이요, 내가 생명 걸고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체험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것처럼 내 빠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 다른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딴 사람 주장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딴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입으로 쏟아내는 그 신앙 고백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저 천국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이요, 내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의 원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해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치열하게 이제 논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 중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일 좋은 남편입니까?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입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다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정말 너만이 나의 유일한 여자요, 너만이 유일한 나의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관계가 깊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칠 대상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요. 예수 승리의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 인생이었고 정말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 놀라운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을 것이고 여호와 샬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전해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첫 번째로 분노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런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할세. 아멘.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이지요. 두 번째, 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사건이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봄에 만물이 소생할 때,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허락해 주셨어. 여름에 강렬한 햇빛이 내려질 때,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아가면서 피서를 할지라도, 아,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이 대자연에서 내가 이 은혜를 만끽하는구나. 가을에 온 산에 단풍이 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작은 말에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려다 주고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똑똑히 목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분이 주님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다가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요즘도 가끔 전도 나가보면 예수 예짜말 거래도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지옥이니까 예수 얘기하면 싫다는 것이 지옥. 너나 믿어라, 당신이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이나 믿겠다, 이런 것이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할까요? 왜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앙앙거리느냐, 이 말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뒤에 없다면 그렇게 분노할 이유도, 배척할 이유도, 죽이려고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던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옆에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신분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기생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몸파는 그런 여인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니까 오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그렇게 미소를 짓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지날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 비록 이방 종교의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몸파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중심 속에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놀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여인이었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파는 이 여인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예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여인도 구원해 주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 빌립도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명령하셨어.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에디오페의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세례 주기 위해서 빌립을 그곳에 보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급해하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과 역사 의식을 가졌던 가말리엘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34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든지 조심하라. 이전에 부자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고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지성인을 만나게 돼요. 그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인상이 참 나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들 가운데 참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율법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 공부하고 노력했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존경하는 것이지요. 타인보다 탁월한 지식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은 유대 최고의 학문, 그 당시에 두 학문이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샤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샤마이 학파들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승이 되질 않아요. 근데 힐렐 학파 중에 최고의 고수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출중한 실력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아니 가족에서 남편이요 아내요 또는 직장에서 뭐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의 재판을 막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지성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인민재판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계파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막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욕을 자처하는 것이고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맞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드다는 400명을 모았지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감정적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의식을 좀 가져봐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는 것이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일한 회장, 유한양이 아세요? 유일한 회장입니다. 그는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문을 배달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고학을 했어요.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가 번 돈으로 콩나물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조국 백성들이 날마다 찾아드는 돌림병,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기생충, 결핵, 합질, 피부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이 이뤘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는 유한양행을 성립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언장이 공중인에 의해서 공개되는 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렇게 조국을 위해 살아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유언장을 썼을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얀 봉투가 열렸어요.
물을 끼얹듯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여있던 가족, 친지들의 눈길은 일제히 공중인의 입에 쏠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중인은 천천히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소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1만 달러를 마련해 준다. 딸에게는 유한중고등학교 구내에 있는 묘소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이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길 바란다. 단, 유한동산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지 마라. 학생들의 티없이 맑은 정신과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부터 더불어 느끼기를 소원한다. 그분이 눈을 감으며 남긴 이 종이 쪽지 하나였어. 유언장은 이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거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인 유한양행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의 기증에 뜻있는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쓰도록 하라. 이런 것이었어. 고 유일한 회장은 1999년 월간 조선에서 경제전문가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내 기업인 가운데 1등으로 뽑혔어.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가족에게 일체 남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다,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자식들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은 위대한 지성과 역사의식을 가졌던 양심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가말리엘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에요. 해답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 하나님이 출처가 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내 노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고행으로, 내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써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영원한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을 펴고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정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해.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지성인의 멋진 양심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인간의 도덕과 가르침과 수양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앞에 늘 겸손해야지요. 많은 지성인이 지식과 지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구원은 언제나 목마름의 구원이고 그렇게 가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저에게 어떠한 행동할지라도 그냥 본연의 사랑이 있어요. 정말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게 되고, 아들만 생각하면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주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될지라도 함께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역사하실,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더 잘 되게 하실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놓을 순 없고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으로 전하지 마라. 그만두고 놓아주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그 이름을 위해서 즐겁게 핍박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도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아멘.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풀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작은 매를, 적은 매를 때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들 감옥에서 전하고 감옥에서 증거했을 거예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핍박을 받느냐 핍박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우냐 신경우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선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총주제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죽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용납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길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가 있을지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한 증거는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한 번 받지 않았다. 그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당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손해도 받아보고 그런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은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치른다. 다시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내가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짜증이 나지만 오해도 받아보고 속도 상해보고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봤자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니까 그냥 정말 바보같이 등신같이 하늘의 바보가 되어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건, 내가 예상한 일이 일어날 건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일을 벌이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 네. 이건 정말 내가 예상 못했던 일인데 여러분, 예상 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네.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러할 노래가 있어요.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외쳐야 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고백이고 멋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합동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전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 전하고 날마다 예수님같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같이 살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모욕도 당하자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도표를 하나 보세요.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신앙을 조사했어요. 통계를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5%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35%는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40% 정도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요.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든 어떤 일이든 사명 맞는 것 싫다, 나 안 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5%의 성도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 25%, 35%, 40%, 75%, 85% 했는데 100%의 성도들, 거의 100%의 성도들이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외모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속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모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시커멓게 마귀가 도사리고 역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한 삶을 살았든 이제부터 정신 바꾸고
바짝 차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담대하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죽었던 교회도 살려요. 이 복음은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일단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목표를 잃은 젊은이들이 뭘 할까,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가슴에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살려낼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위기에 처한 모든 나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다시 감격이 되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감각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매 순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적당히 해라. 여러분, 적당히라니. 하나님 나라 영광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온 몸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지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도 부심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얽히고 설키는 문제도 복음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